위륵보살이 지금 운수 보살에게 부처님이 우량이처 삼매에 드시는 것을 보고서 또는 거기에 여러 가지 광명을 놓으신 거또 여러 가지가 보이는 것을 전부 다 말했죠. 그래가지고 무슨 영문인지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된 건지 몰라가지고 문수보살에게 물으셨죠. 그러니까 그때 문수사리께서 위륵보살 마하살과 마하살한 말은 대보살입니다. 큰 보살이죠. 및 모든 대사에게 말씀하사대 이르사대 대사는 바로 보살들입니다. 천남자여 내가 생각한 것과 같아서는 여하 유촌 큰된 토지요. 하야는 해도 되고 내가 아는 바에 의한다면 지금 부처님 세존께서 대법을 연설을 하고자 하시며 큰 법을 연설하려고 묘법을 연설하시려고 하시며 대법을 뿌리려고 하시며 대법날을 부으려고 하시며 대법고를 치려고 하시며 대법의를 연설하려고 하신 거니라. 그건 했잖아요. 어젯번에. 선남자여, 내가 과거 여러 부처님께 일찍이 이러한 상사를 보았으니 이러한 광명을 놓으시고서 곧 대법을 연설하실세. 대법은 바로 묘법 연화경이죠.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지금 부처님께서 서가열의 부처님께서도 이 광명을 놓으신 것 미간 백호상광을 동방으로 18,000토까지 비추는 그러한 광명을 놔두신 것도 또한 다시 그와 같으사 여러 부처님과 똑같단 말이죠. 과거 제불처럼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가 일체 세간에 믿기가 어려운 법을 모두 듣고 알물 얻게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상서를 나타내시니라. 고현 사서이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묘한 법을 연설하기 위해서 먼저 그러한 상서를 보이신 거다 말이죠. 모든 선남자여 과거 한량없고 그지없는 과거 세상에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불 후불이 기법은 이라라는 그 뜻이죠. 과거의 부처님이나 또는 이 다음 미래의 부처님이나 지금 부처님도 그 법은 하나지요. 과거 한량없고 그지없고 가히 생각하고 말할 수 없는 아승지겁에 그때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부처님 이름이 일월등명 부처님이시라 말이죠. 일월등명이라니까 해와 같이 밝고 달과 같이 밝고 등불같이 밝은 지혜광명이 그보다 훨씬 더 밝지만은 이름을 세상에서는 제일 밝은 것을 일월등이라고 하니까 밝은 것을 의미한 거죠. 밝은 그 부처님을 뜻하는 말이겠죠. 전불 후불이 기법은 이래라. 과거 부처님과 미래의 부처님, 현재 부처님은 지금 석가모니시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법이 하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이러한 묘법 연화경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수보살은 그러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문수보살의 아는 바에 의하면은 부처님께서 묘법 연화경을
말씀하실 거다 하는 것을 지금 밝힙니다. 열애응공 정변집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신이라. 그때 이제 부처님의 이름이 1월 등명 불이신데 치포가 다 구족하신 치포를 말한 겁니다. 열애라는 것도 부처님의 이름이죠. 그 밑에 것이 열애를 설명할 때 41페이지 첫째 줄에 반야경에서 말하기를 조차 오는 바도 없고 또한 가는 바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애라고 한다고 금강경에 나오죠. 바로 불생불멸인 열애의 법신, 법신열애를 말한다. 법화경에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은 자비의 광명이 그대로 쭉 해석합니다. 지금 줄을 41페이지 첫째 줄 지혜의 광명이 한량없는 세계에 비치고 수명도 무수한 겁을 무량수로서 한없는 수명을 가지고서 오래 닦은 그 업으로 얻은 바라고 해서 생멸이 생만 있고 별이 없는 보신열애죠. 오분으로 되었단 말은 오분법신으로 개, 정, 해, 해탈, 해탈, 지견으로 닦아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보신 부처님이고 그 밑에 성실론에서 말하기는 여시로 도를 타고 와서 정각을 이루었다. 성실론이라는 논이 있는데 그 논에서는 열의 두 글자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실도를 탔다는 것이 여자고 와서 정각을 이루었다는 건 그 넷자죠. 해석을 그건 잘했죠. 이것은 생도 있고 멸도 있는 응신열애, 화신열애죠. 여기에 삼신열애를 다 설명하신 거죠. 응공이라는 것은 천상인간의 공양을 받을 만하다 해서 응공이라 했고 정변이라고 하는 것은 정각이라 하기도 하는데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다 깨달아 알아서 두루 아는 것을 정변이라고 합니다. 두루 알고 바르게 알았다. 바르게 알고 두루게 두루 알았다는 정지 변지라요. 정지 변지를 정변지라고 하죠. 명행족이라 하선 명백한 범행을 다 갖추었다. 명이란 말은 명백이라는 뜻이고 행이란 말은 범행이라는 말이고 여기서는 지금 명백한 범행이라고 했죠. 명은 바로 지혜가 되고 행은 바로 그대로가 수행 그러니까 지혜와 행이 갖춰진 겁니다. 그렇게 봐도 돼요. 선사라고 하는 것은 잘 가셨다. 바라밀 금강반야 바라밀 하는 그 바라밀이 바로 선사입니다. 열반이 바로 선사지요. 생사의 고해를 벗어나서 저 열반의 세계로 잘 가신 분이죠. 세간에는 세간 중생의 모든 그 견해와 아는 것과 뜻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세간법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해서 세간해라 하고 무상사랑에선 더할 나위 없는 최상의 그런 보살보다 더한 그런 성자라고 해서 무상사죠. 보살을 상사라고 하죠. 부처님은 그보다 더한 그런 최고 인사죠. 성중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세간에는 세간법에서 말한다면 무상사는 출세간법으로도 말할 수가 있겠죠. 세간법, 출세간법을 다 통달하신 분이죠. 조어장부. 조어장부는 강강중생을 잘 조어하는 것이 마치 코끼리와 말, 소 같은 것을 잘 다루듯이 모든 중생을 부처님이 자비와 방편과 또는 인욕과 유화와 또는 위엄과 또는 혹자 혹이로서 자비와 여러 가지 그 방편을 가지고 중생을 잘 조복하고 다룬단 말이죠.
다룰 어짜입니다. 어거할 어짜. 그러한 대장부라는 말이고, 천상인간의 스승이라는 말이고, 불이란 말은 부다라고 하지요. 요즘 사람들도 인도에 가니까 서가모니를 부다라고 하대요. 부다라고 하는데 불타, 불타나 부처님이나 그건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각자라고 합니다. 깨달으신 분이다. 그래서 세간 출세간법을 다 깨달아 잘 아셨죠. 본각, 시각, 구경각이 다 원만하시고 자각, 각타, 각만 세 가지 각이 원만하신 분이죠. 세상에서 가장 최고 높으신 분이라 해서 온 세상이 다 받드는 그러한 분이라 해서 세존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법화경에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 명호 밑에 가서 치포가 여러 번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러한 그 치포가 구족하신 1월 등명불께서 정법을 연설하사대. 정법을 연설하니까 그 내용이 초선, 중선, 후선이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고 그러니까 시종 중이 다 설법을 잘하셨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처음만 잘하고 중간과 나중을 못하는 수가 있고 처음에는 못하다가 중간 나중에 잘하는 수가 있지만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설법을 다 잘하신단 말이죠. 그 법 자체가 초선 중선 후선이죠. 육교단경에 초중후 선양이라고 그랬죠. 양로구는 건설이라. 육교단경에 이 말이 나오죠. 법달. 이게 바로 초선, 중선, 후선이죠. 내나 육조단경에 법달이 법화경을 삼천부를 독송했죠. 그래도 법화경 대의를 몰라가지고 육조스님께 와서 물었죠. 그러니까 육조단경에 보면은 법화경 내용도 나오고 열반경 내용도 나오고 금강경 내용도 나오죠. 또 능가경 내용도 약간 나오죠. 육조스님이 그에 대해서 법문하신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법문을 듣고 법다리가 법달 스님이 깨달아가지고 저런 말씀을 했죠. 양거롭고 국어가 나옵니다. 법화경에. 그러니까 양의 수레와 또는 사슴의 수레, 소의 수레 그게 이제 성문연각 보살입니다. 성문연각 삼성을 양로구로 말한 거죠. 양로구는 권으로 베푼 거란 말이에요. 양거, 녹거, 구거. 양은 성문이고. 양거는 바로 성문을 뜻하고. 이건 연각을 뜻하고 연각을 비유한 거죠. 우거는 이제 보살을 비유한 거죠. 보살의 법. 그건 다 삼성법은 이게 삼성인데 삼성은 가다 말이죠. 삼성은 시 가요. 삼성은 이 가짜라 말이죠. 진짜가 아니고 일승이 시 슬이라 일승만이 이것이 진실한 거죠. 법화경은 이걸 말한 겁니다. 일승. 법화경 대의가 회삼성 규일승입니다.
일승은 바로 일불승이죠. 부처의 법. 보살보다도 부처가 최고 아니요? 이게 바로 원돈교에 해당됩니다. 원교, 돈교. 육조단경에도 돈교란 말을 많이 썼죠. 일승이 원돈교요. 삼승은 성문연각 보살인데 삼승은 바로 이거 가짜고 일승만이 진실이요. 그래서 법화경의 설법 내용은 모든 사람이 다 성불할 수 있다는 성불에 대한 학유를 다 주었고 또 그 내용이 삼승법을 회통해서 삼승법을 전부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일승으로 돌아가게 한 것. 일승으로 규결을 짓는 거죠. 일승을 밝히고 일승으로 전부 다 모든 법을 모든 설법을 일승으로만 회통을 해서 전부 일승법을 알려주신 거죠. 성불하시는 거죠. 수기작불이라요. 법화경은 수기작불 하신 내용입니다. 수기작불이라. 수기를 주가지고 부처가 된다는 것을 수기했죠. 10대 제자 16라한 500라한 1200아라한들 모든 말세 중생까지 다 부처가 된다고 법화경에서 수기했거든. 그게 바로 규일승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그 법달 스님이 저렇게 말했죠. 양가롭고 우거는 방편으로 권으로 치설한 것이라. 부처님께서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잘 법문을 하셨다. 선양이란 말은 잘 법문을 하신 것을 말한 겁니다. 들친다. 그러니까 든다. 법을 거량을 했다 말이에요. 법거량. 법을 드러내서 설법하신 것을 양이라고 하죠. 선양이라. 그 말이 바로 초중후선이란 그 말입니다. 내나. 그 의미가 깊고 멀고 1월 등명불이 설법하신 그 내용이 의미가 아주 참 심오하고 원대하고 그 말씀이 교묘하여 부처님의 설법이 선교 미묘해서 아주 참 잘 중생의 마음을 꿰뚫어서 중생들이 다 믿고 깨달아 들어오게끔 교묘하게 잘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듣기 좋게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얻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서 순일 무잡하고 순수해서 순일하여 잡됨이 없고 일승법은 열반경의 그 재호와 같다고 그랬죠. 타락 우유보다 훨씬 더 좋은 재호. 재호에는 설산빈이 순무잡아야 갱무잡아야 순출재호 아상납이라 그와 같은 돈이죠. 설산빈이 갱무잡아야 영가 칭도가에 설산의 그 비니초가 비니에서 이제 그거 나오죠. 우유 그 우유 중에 최상 우유 설산 비니 갱무잡아야 갱무잡인가 순무잡인가 설산 비니 빈이란 말은 향초입니다. 그 향초를 소가 먹고 그 제일 좋은 우유를 만들어 내죠. 재호가 우유 중에 최상 최고급 우유입니다. 우유 중에는 최상입니다. 이게 제호가
그래서 순전히 재호만을 내니까 나는 그 재호 일승법이죠 바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영가 징도가에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한 순일무잡이죠. 일승만 순수한 일승뿐이지 이승과 삼승이 없다는 거죠. 구족 청백하여 청백한 것을 구족하여 청백이 바로 백정 같은 거죠. 제국 백정식 같은 그런 청정 진여가 바로 청백이죠. 청정 진여 맑고 깨끗한 청정하고 결백한 것을 갖추어서 범행지상이라 범행의 상이다. 청백 범행지상을 구족했음이라 그렇게도 되고 토를 하야토를 안 달라면 그렇게나 그렇게나 같아요. 역자배기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달았으니 그대로 단 것도 틀린 토는 아니라요. 그 전에 명행족의 그 설명이 나오지고 명백한 범행을 다 갖췄다. 예?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성문을 구한 자를 위하여 사제법에 사제법을 말하여 응해 주어서 성문들은 사제법을 주로 닦지요. 소승 성문. 성문을 구하는 그런 소승 근기에 대해서는 사제법을 말해줘가지고 생로병사를 건져주어서 생로병사를 도탈하여 벗어난다 그 말이죠. 생로병사 고통을 벗어나서 사제법의 제일 첫머리가 고제 나오죠. 고제가 바로 생로병사입니다. 고가 그 고제를 깨우쳐서 벗어나는 거죠. 괴로움을 그 생로병사를 건져주어서 구경의 열반을 얻게 하시며 그래서 삼계의 괴로운 과보를 다 벗어나버리고 열반에 무예 열반 구경의 열반을 얻게 하시며 누가 그렇게 하냐면 일월 등명불께서 과거 무량무변 불가사의 아승기 겁전에 그 부처님이 나오셔서 그렇게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또 벽지부를 구하는 자를 위하여 12년 법을 말하여 주시며 응해 준단 말이죠. 벽지불이 닦는 것은 연각이죠. 연각이 바로 벽지불을 하여 12년 법을 말해 주어서 12년 법을 연각이 닦으니까 벽지라는 것은 여기 말로 연각이라 하기도 하고 독각이라 한다고 나왔죠. 독각이라고 할 때는 혼자 깨닫는 건데 부처님 없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 세상에 나와서 스승 없이 자기 혼자 깨닫는 것을 독각이라고 합니다. 연각이라고 하면 12년 법을 관찰해서 도에 들어가면 연각이라고 하죠. 그러한 성자를 벽지불이라고 합니다. 당귀 천궁 벽지 있죠. 벽지도 당귀같이 생긴 그런 약이 있어요. 그런 부처라고 생각하면 쉽게 기억이 되죠. 벽지불을 하니까 벽지불은 무슨 벽에다 바른 벽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범어가 벽지요. 벽지가 독자로도 번역하고 연자로도 번역하고 연각 독각입니다. 불자는 각이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그게 생략이죠. 생로병사를 다 벗어나서 구경의 열반을 얻게 했다는 그 말이 여기서 생략된 거죠. 아까 말했기 때문에 결국에 벽지까지도 소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승 보살을 위하여 육바라밀법을 말해 주어서 말해 응하사 육바라밀은 대승 보살이 닦는 여섯 가지 육도지요. 보시 지계 인욕정진 선정지에 그래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게 하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는 위없는
가장 최상의 바르고 두루한 그런 깨달음이죠. 일체 종지를 이루게 하니라. 일체 종지는 바로 부처의 깨달음을, 부처님의 지혜를 일체 종지라고 합니다. 모든 여러 가지를 다 안다고 해서 일체 종류를 다 아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성불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했다고 하지요. 일체 종지도 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일체 종지가 그 속에 하나 들지요. 일체 지, 도종지 또는 일체 종지 그렇게 말합니다. 일체지, 도종지. 이것을 삼지라고 가르죠. 삼지. 부처님이 되면은 이세 가지 지혜를 다 성취합니다. 일체 종지가 그 중에 최상이죠. 일체지는 공기라고 그랬죠, 공. 이건 가지죠. 이건 중지죠. 천태 삼관으로 말하면 공가중, 이건 이제 일체지는 진제에 해당되었죠. 진제를 최고도로 깨달으면 일체지가 되죠. 공기니까. 공관, 가관, 중도관, 그렇지 않아요? 도종지는 이제 속재지요. 속재를 관찰한 게 가지거든요. 일체 종지는 그두 가지가 진재와 속재 두 가지가 다 원흉해서 치우치지 않는 두 가지를 다 겸해가지고 치우치지 않는 그 중도 제일이제 그게 이제 일체 종지가 더 최상입니다. 이 도종지랑은 중생을 대해서 중생 상중하 근기에 알맞는 법문을 다 알아가지고 거기에 적합하게 처방을 잘해주는 것이 도종지입니다. 부처님은 84,000 법문이 다그 법문을 잘 아는 것이 도종지에 해당돼요. 그래서 도종류라고 말했죠. 도랑하선 도에 들어가는 부처님의 성도. 일체지랑하선 일체법을 다 통달하는 그런 지혜죠. 그렇게 해서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 보통은 일체종지를 많이 말합니다. 발원문에도 일체종지 이루어지다 하는 그런 발원문 최후에 나오죠. 살바야, 구경원성 살바야 그런 말 있죠. 발원문에 살바야, 구경원성 살바야, 살바야가 바로 일체종지죠. 일체 종지를 이루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1월 등명불이 세상에 나오셔서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고,